네, 제가 어젠가요? 보도자료 하나 받았는데, 추석하고 설날 이후에 병원을 막 가장 많이 찾는 질병이 허리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 여자분들일 특히. 줄 알았죠? 예, 아닌가요? 남자분들이. 오, 왜 그럴까요? 뭐지, PD가 고스톱 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고스톱 얘기는 안 나왔고, 운전하냐고. 아, 예,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네. 저한테 남자건 여자건 허리가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 뭐, 그쵸.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지만, 이 허리를요, 그러니까 이 추석 끝난 다음에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오늘 그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운전 마치시고 집에서 허리 아프신 분들도 바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추석 네. 허리 전문의, 네. 추석 맞이, 명절 맞이 허리 담당 전문의 오셨죠? 그렇죠. 네. 네. 새바른병원의 김승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네. 02-6676-0114번이고요. 벌써 전화가 와 있어서 저도 바로 아까 연결하고. 선생님 빨리 네. 뵙고 싶어서 오프닝에 먼저 인사를 드렸고, 인사를 두 번씩이나 드렸어요. 네. 네. 전화 연결해서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허리가 네. 많이 아프고 다리가 땡긴 지한 2년 정도 되었어요. 아, 근데 네네. 너무 아프다 보니 제가 이제 근처 뭐 조그만 그 동네 병원에 내원해서 좀 진찰을 받아보니까요. 네. 그 뒤집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인터넷 좀 찾아봐서 물리치료랑 수용으로 좀 치료를 뭐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뭐 증상이나 통증이 크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걸을 때 엉덩이부터 뭐 종아리까지 좀 당기고 아픈데, 알겠어요. 예. 그 주변 분들께서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하는 걸좀 받아보라고 하라고 하는데, 예. 요 비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 네. 연결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꼭 드릴 말이, 요즘에 또 의료기자들 사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요? 인터넷 닥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프면 전부 인터넷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맞춤형 본인이 진단해가지고 그쵸. 큰일 날 수가 오히려 있어요. 병 키울 수가 인터넷 있어요. 닥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 선생님, 인터넷 닥터 아니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43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요즘에 뭐 예전에 43이면은 뭐 나이 많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요즘에 43이시면은 뭐 건강관리만 잘하시면은 뭐 젊은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고생하셔서 허리나 관절 질환이 많았다고 하면은, 현대인들은 장기간 앉아있고, 아까 이제 네. 아나운서분이 말씀해주셨지만, 운전. 그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그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허리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초기에 이제 질환, 허리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진단을 전문의한테 받으신 것 같고, 보존적인 요법, 즉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약물치료는 지역 병원에서, 집 근처 댁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증상이 남아있고 호전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이제 많이 이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앞서 이제 알고 계시듯이 수술 안 하고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허리 질환, 뭐더 나가서 관절 질환까지 다 치료가 가능하니까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방송 후에 나오는 방송을 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으실 네.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분 같은 시청 경우는 그냥, 바랍니다. 예, 디스크 초기인데 싶은데, 요즘에 초기 같은 경우는 뭐 비술적으로 뭐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터넷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병을 찾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자, 026760114번으로 여러분 연락 주시고, 지금 또 특히 이제부터 운전하고 가시는 분이 이 시간, 그러니까 10시부터 오늘 오후까지 가장 많으시대요. 그렇죠. 저 네. DMB 나가거든요. DMB에 제 얼굴 나갑니다. 저희 얼굴 나가니까 DMB 틀어놓으시고요. 출발하시면 틀어놓으시고, 저희한테 건강정보 옆에서 운전하시면서 전화하지 네. 마시고, 사모님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선생님 모셨으니까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세요. 아, 네. 예. 예, 제가 평소에 좀 일할 때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요. 예. 병원에 갔는데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한 반년을 넘게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는 거는 없고, 일할 때 좀, 목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계속 아프거든요? 이게 치료법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물리치료 자체가 큰 효과가 없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사람은 살다 보면서 무슨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누구나 목이나 허리 통증, 즉 이제 통증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통증은
뭐 굳이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하루 이틀 좀 더 쉬거나 아니면 좀 안정을 취하시면 좋아져야 되는데 통증이 이렇게 반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제 저희 몸한테 이상이 있다고. 뭐 배 아프듯이 목 통증이 있는 건데 초기에는 이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가능하지만 이제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정확하게 왜 아픈지 이유를 찾고 예.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받는데 요즘 목 디스크도 저 비수술적인 게 많죠. 뭐 예. 집어넣어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녹인다거나 레이저 예, 쏜다거나 고집하는 뒤에 다 나오죠. 예, 다 나옵니다. 자, 이분도 그런 걸로 충분히 가능할 느낌을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함께 목 디스크도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네. 내용입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영 씨. 네. 명절 지나고 나면 솔직히 우리 솔직히 몇 킬로 드세요? 아, 솔직히 저는 괜찮아. 한 뭐. 3kg 정도가 예, 보통 평균 느는 것 같아요. 3kg요? 네. 아, 저는 300g 얘기하는 거 같아요. 한 1kg 정도는. 네. 아, 네. 아니, 배가 이게, 좀 네.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허리가 그렇게 좀 안 좋은데, 네. 며칠 전에 연구자를 보니까 배는 저 같은 아저씨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정보라든지 인터넷에서 쉽게 매체를 접할 수 있어서 살찌는 거, 즉 비만이니 허리 안 좋다는 건 누구든지 이제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허리뿐만 아니라 관절,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내과적인 전체적인 질환에도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허리가 굵어지고 배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척추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관절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근육의 노화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남들보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통증도 더 빨리 생기고 네. 질환에서 고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복부 비만이 아무래도 좀 그렇군요. 척추 건강에 네. 안 좋은 영향. 그 위에 또 안 좋은 영향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평소의 자세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분 같이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도 전방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 네. 이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저도 생활하다 보면 이 자세가 한 20, 30분만 취해도 굉장히 이제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30분 정도 업무나 뭐 공부라든지 일을 하게 되면은 꼭 30분, 40분 단위로 꼭 스트레칭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저는 허리 배가 나오면 제일 불편한 게 바지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그냥 안 맞으면 못 입도 살 빼고 뭐 이러는데 저중 같은 네. 그 이 배 나오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화하시는 그 두 분도 목과 허리가 이제 보통 디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뭐 나이든 사람 협착증이고 그래서 이제 그 비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오늘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예. 일단 이제 비수술적으로는 현재 이제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좋은 경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함께 고주파로 인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척추를 누르고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추간판을 감압시키는 시술이 있고 네. 또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예, 이름도 어렵고 발음도 어려운데 척추 예. 협착된 곳을 이제 풍선으로 확장시켜서 치료하는 네. 치료 방법이 지금 많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그 비수술 저 척추 치료의 특징을 또 저희가 좀 화면에 예. 보시면서 예, 일단 네.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척추 이 비수술적인 방법은 일단 안전합니다. 우리 몸을 전신 마취하지 않고 뭐 칼을 절개한다든지 뭐 근육을 떼낸다든지 뼈를 깎고 또는 뭐 기구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소마취만 시행해서 마치 우리 위내시경 받듯이 작은 관들을 이제 신경 부위에 삽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뭐 숙련된 의사들은 보통 20, 30분이면은 모든 시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술은 허리 디스크와 함께 목 디스크, 협착증 환자분도 시행할 수가 있고 네. 또한 이제 당뇨나 고혈압 있는 고령 환자분들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입원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뭐 하루 정도 입원해도 되고 따라서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재활치료든지 네. 기타 치료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렇게 특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본인에게 맞는 게 뭔지 몰라서 그냥 치료 미루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터넷 닥터한테만 의지하고 그렇죠. 본인이 자가진단하시고 본인이 결정하고 네. 예. 안 맞습니다. 뭐 이제 뭐 저희 동료 대학병원 의사 교수님들 이제 얘기를 말을 들어보면 자가 진단을 많이 하십니다. 뭐 혼자 찾아봐서 혼자 진단해서
그리고 뭐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 자체도 안 좋지만 더 나가서 그 병 자체를 이제 키울 수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척추질환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지 않고 이런 비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우선 이제 경막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네. 마치 우리가 소화기내과에서 위내시경 받듯이 뭐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 관을 삽입해서 뭐 용종 같은 걸 떼내는 것처럼 비슷한 이제 방법으로 고안이 됐습니다. 허리나 등을 절개하지 않고 꼬리뼈로 쭉 관을 삽입합니다. 이 관 안에는 내시경과 함께 레이저가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것 같이 동그란 화면에 붉게 이제 신경을 누르는 조직, 디스크 내지는 척추 협착을 발생시키는 조직입니다. 저것을 네. 눈으로 직접 내시경을 확인하고 레이저로 따다다다닥 레이저로 쏴서 방출해서 네. 그 조직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시술로서 병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그만큼 이제 사회나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볼까요? 네. 예. 예. 이 화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레이저 시술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2mm. 예전에 우리가 샤프 같은 거, 샤프심 같이 가느다란 선을 꼬리뼈에 삽입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안으로 직접 척추 신경관 안을 내부로 확인하고 레이저를 발사시켜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사진만 봐서는 네. 따다다다 잘 모르니까 직접 저희가 동영상으로 네. 따다다 하는 총 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예, 레이저 총 쏘는 걸. 3D 화면을 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고요. 내시경과 함께 저렇게 레이저가 작은 관. 같이 들어간 예, 샤프심만큼 가느다란 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노란 게 신경인데 신경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병변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네. 신경을 빨갛게 누르는 부분을 저희가 육안으로 이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쭉 쏘는 게 저게 레이저입니다. 강력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저거는 수술로 쏘는 뭐 절개를 하는 건데 칼로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빠르게 맞출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 이제 경막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그럼 직접 그 시술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좀 소개를 예. 해주시죠. 예. 뭐 40대 이제 한창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남성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있지만 주말에는 또 각종 모임에 운동도 많이 하셨던 맞아요. 분이신데, 네. 예. 네. 뭐 허리는 간간이 아프셔서 그냥 이제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통증 있겠구나 생각하셨는데 하루는 허리 통증과 함께 허벅지, 종아리 통증이 심해서 환자분이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MRI 촬영한 결과, 정밀 검사한 결과 우측 화면, 그러니까 위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신경관 안을 빨갛게 좁아진 것이 관찰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디스크와 함께 약간의 협착증이 있었던 환자분이신데 수술하지 않고 바로 그날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지 않고 오후에 예, 증상이 없으신 채로 퇴원을 하셔서 뭐 요즘에는 이제 업무도 불편함 없이 주말에 운동도 이제 모임 같은 것도 불편함 없이 아주 좋게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화 오신 분들은 두 분은 젊은 분들인데요. 네. 뭐, 네, 뭐 40대만 젊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죠. 50대가 잔잔잔잔 제 나이 또래 되면서 디스크에 탈출해갖고 신경을 누르는 병이 아니라 협착증 이제 눌리면서 이제 목을 신경을 목을 졸르 이렇게 졸르는 그런 협착증입니다. 네.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치료로 효과가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뭐 간혹 이제 다리가 통증 있고 통증이 없으면 저린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뭐 어르신들이 아 내가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보다 하여간 또 자가진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혈액순환 개선제만 먹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네. 그게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드린 이제 자가진단의 이제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환자분은 이제 50대 남자 환자분이었습니다. 환자분도 이제 다리 통증과 함께 이제 허벅지로 쭉 저림감이 네. 있었던 환자분이신데 네. 이건 아까 디스크에 대한 못 본 네. 거였거든요. 여기까지 예. 설명하면서 그 다음 것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네. 이미 이제 수술 얘기를 이제 병원에서 들으셨고요. 근데 수술에서는 주위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허리 수술 받고 굉장히 고생하신 이제 경험을 본 결과 허리 수술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미루다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수술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고 다리 쪽에 쭉 뻗치는 증상도 없어서 지금은 뭐 일상생활 전혀 불편 없이 네. 생활하고 계십니다. 예, 이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추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경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좋은 점이 허리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MRI까지 수술한 후에 찍고 괜찮았는데 쭉 생활하다가 이제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수술하기는 환자분이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지 않고 네.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게는 맞아요. 이제 예.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나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네. 환자분은 계속 통증이 있고 정밀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약을 계속 먹고 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시경으로 직접 병변비를 찾아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정밀검사상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좋은 경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척추를 MRI를 찍은 겁니다. 예, 환자분 이제 51세 이제 여성분이신데 환자분은 이제 다발성으로 왼쪽 큰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 마디의 협착증이 쭉 있습니다. 네. 밑에 마디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예. 이 수많은 마디를 다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은 51세신데 10분만 걸으면은 다리가 너무 통증이 아유. 심해서 예, 쪼그리고 네. 앉아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던 환자분이신데 저보다 한 살 어리신 분인데 그러시면 큰일 났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다발성 있는 걸 다 수술할 수도 없고 그쵸. 일부만 수술하면 병변을 다 해결하지 않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또 통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쭉 척추 윗마디까지 다 보면서 아.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예. 다발성으로 생긴 여러 마디의 협착증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분도 예. 그래서 평소에는 걷기도 힘들었는데 요즘 운동까지도 할 정도로 아이고, 경과 네. 많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네. 저도 정밀 검사를 했는데 네. 안 나타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 네.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디스크 내에 뭐 이렇게 있고 내장증인가 뭐 이렇게 네. 살이 조금 자라나는 혈관이 생겨 내장증인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뒤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분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전화 토토 연결됐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나이를 먹은 사람인데요. 네, 네. 선생님, 직접 한번 상담해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치료를 여러 날 받았는데도 낫지를 않고요. 예. 통증 크림, 그, 가서도 약, 주사를 맞고 해서 낫질 않네요.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32년생이에요. 32년생. 아이고. 예. 32년생이면 80 지금 3살쯤 되셨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30년생이거든요. 예. 예. 지금 그 불편하신 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또 저리신 건가요? 통증 있으신 건가요? 허리가 아프고요. 예. 다리가 무릎하고 우애가 그렇게 아프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제가 정확한 건 이제 어르신 진찰이랑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게 알겠지만, 어르신 이제 상담하신 이제 표현한 그, 종합해 보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네. 이제 척추관에 있는 그 뇌에서 나온 신경이 꾹 눌리게 됨에 따라서 허리 통증과 함께 이렇게 다리, 무릎 위쪽에 허벅지 같은 데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네. 초기에는 뭐 이제 어르신이 받으신 것처럼 뭐 통증주사라든지, 뭐 물리치료, 기타 뭐 약물치료로 가능하지만 어르신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이게 병이 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시술로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아. 이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한번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치료를 받고 지금 아픈 통증을 이제 많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내시경 레이저라든가 고주파라든가 뭐 풍선 확장, 이런 것도 병행해서 치료하시면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네. 자, 고향 내려가셨나요? 예, 네, 아직 못 갔습니다. 네, 아주 조심해서 가시고요. 자, 선생님한테 네. 직접 한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 병원에서는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는데, 제가 이제 겪고 있는 증상은 허벅지도 쥐가 내리고 발바닥하고 발등이 무척 아프고, 발을 얼음물에 담가 놓은 것만이 시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이나 주사 뭐 이런 걸 여러 번 맞았는데도 효과는 없고, 통증은 계속 있고 해서 상담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환자분은 이제 이미 이제 정밀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뭐 주사 치료라든지 신경 성형술 등의 이제 치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사 치료에 가까운 시술이
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현재는 수술에 가까운 이제 시술도 이제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에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시술들은 대부분 이제 수술에 가까운 이제 시술입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라든지 신경성형술 같은 근본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아까 말씀해 주신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약간 약물을 이제 도포하는 형식의 시술이나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직접 신경을 누르는 병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만 받으시고 지금 이제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굉장히 아직 이제 장년층 같은데 앞으로 이제 연세 드셔서 고생을 더 안 하시려면은 근본적 치료를 이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네. 수술하지 않고도 가능하니까 한번 전문의와 상담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다행이네. 수술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저희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DMB가 됐는데 026670114 좀 딱 보시면서 당신 허리 아프잖아. 뭐. 근데 전화 한번 해볼게. 이런 분들 전화 한 톤 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가족 상담. 네, 맞아요. 좋네요. 자, 그래서 지금 쭉, 협착증도 그렇고, 디스크의 병도 그렇고, 허리, 목, 뭐 다 지금 말씀을 환자들께 전화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이제 한 가지 치료법을 우리가 좀 이렇게 네. 하나하나 저희가 세심하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제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제 고주파라는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액, 이제 디스크를 의학 용어인데, 디스크를 감압시키는 시술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 신경을 누르는 이제 허리 디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등을, 허리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이제 칼로 잘라냈죠. 저희 의사들이. 근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저 공간까지 가려면은 흉도 흉이지만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박리하고 뼈를 일부분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회복하는데 이제 시간도 걸리고 드물게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카테터, 어려운 용어인데 관 같은 겁니다. 미세한 관을 국소마취만 해서 근육마취만 해서 쭉 삽입하게 돼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무균실에서 보면서 디스크 튀어나온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저렇게 불같이 주위에 이렇게 에너지 파형이 보이시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걸 쪼그라뜨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머리카락 뽑아서 이렇게 난로에다 올려놓으면은 머리카락이 오그라들고. 예. 단백질 냄새. 그렇죠, 예. 오징어 타는 냄새나. 그렇죠, 예. 주부님들 이렇게 뭐 옷에 실밥 나오면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쪼그라뜨리는 것처럼 네. 그런 뜨거운, 뭐 열은 아니지만 인체에 무한한 에너지를 가해서 튀어나오는 디스크 조각들을 이제 없애는 시술 방법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옛날에 저 담배 필 때 저 라이터 주면 갑자기 확, 확 올라올 때 있어요. 그 머리털. 눈썹 좀 타갖고 지식그럼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냄새 나는 거 싶습니다. 네, 좀 웃으시라고 한 말씀이시고. 예. 네. 어떤 분들한테 보통 좀 많이 효과가 예.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디스크나 네. 협착증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수액을 감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에 관계된 질환은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이 심할 경우에도 이런 수액 감압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아까 우리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는 협착증까지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인 이제 디스크가 변형돼서 그쪽에 부종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내장증에도 네.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환자분한테 느끼는 경우는 허리 아프거나 다리가 통증이나 저리거나 또한 네. 이제 목 통증이나 팔 통증이나 저릴 때 이용하시면은 이 수액을 받게 되면 아주 좋은 네. 결과를 받을 네. 수 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에 내가 눈이 번쩍 띄었는데요. 자, 그걸 하는 그 동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튀어나온 디스크를 향해서 저희가 작은 이제 관이, 카테트가 들어간 거고 그 관을 통해서 저희가 쭉 벌침같이 시술자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기구에서 이제 고주파란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튀어나온 디스크를 저렇게 시술자가 좌우 그 3차원 공간적으로 저렇게 조종을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저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네. 수술과 같이 이렇게 수술은 잘라내는 거지만 보시다시피 눈에 띄게 저렇게 튀어나온 신경을 누르는 것을 바로 해결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 통증은 바로 좋아지고 또한 뭐 절개하거나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 수술법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되죠? 네. 거기가 이제 그 뭐랄까 말랑말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물기도 좀 있고 수분도 예. 좀 있고 좀 이렇게 근데 저렇게
그 고주파리 열감이 좀 이렇게 딱딱해서 섬유화돼서 좀 뭐 건조해지지 않을까, 마른 땅이 되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저 시술을 할 때는 예리한 질문이신데 저희가 이제 생리식염수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약간의 수분을 삽입하면서 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는 쪼그라들지만 이전에 뭐 섬유화 같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원 상태를 네.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 제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질 치료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게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환자들 전부 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부분 또 미세하게 또 신경을 다 써주시네요, 섬세하게. 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세 이제 남자분이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64세신데도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뭐 통증이 있으셔서 이분도 그냥 그런 채로 생활하다가 하루는 허리 통증과 함께 극심한 다리 통증을 내원하셨습니다. 아.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한 결과 이제 협착증과 함께 한마디 심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수술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빨간 화살표에 보신 볼록 튀어나왔던 부분이 우측에 보면은 사라졌죠. 네. 네. 아까 고주파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녹여서 없앤 겁니다. 따라서 아. 신경을 압박했던 부위가 사라짐에 따라서 아. 허리 통증과 심하게 있었던 다리 통증이 이제 거의 없으셔서 지금은 원래대로 이제 운동도 잘하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고향길 차가 막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요. DMB 저희 핸드폰으로 저희 방송 나옵니다. 오락 프로그램도 좋지만 건강 잡는 DMB 한국경제TV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제가 한 통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다. 저는 그 한 5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요. 네. 예. 수술을 했는데 그 지금 한 4년 되니까 이 꼬리뼈 있죠. 네. 아니 그 꼬리뼈가 조금 묵직하면서 거기가 지금 아프거든요. 네. 저기 병원에 가서 MRI나 뭐 CT 이런 걸 찍어 보셨나요? 아, 요 근래는 안 찍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했던데 뭐하고 허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 중에 또 뭐 하나가 연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좀 제 생각인데 네. 일단 선생님하고 말씀 네.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술 그때 5년 전에 디스크 수술 받기 전에 증상은 예. 뭐 어디가 불편하셨습니까? 허리와 뭐 다리가 아, 불편하셨습니까? 아니, 증상이요. 예전에 다리가 땡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땡기고 아팠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증상은 없으신데. 꼬리뼈 예. 주위에 통증이 있으신 거고요. 예, 꼬리뼈가 한동안은 괜찮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요 근래 와서 그 꼬리뼈가 아프니까 앉아서 뭘 하다가 반드시 누워보고 그러거든요. 예, 제가 이제 검사를 안 해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지금 증상을 예. 들어봐서는 아까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는 여러 마디이기 때문에 수술 받은 마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마디에 똑같은 병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증상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보통 이제 허리와 함께 다리 통증이 있으신데 꼬리뼈 통증이라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인대나 그쪽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한번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원인을 찾은 다음 해결하시면 되니까 네. 그 건강 그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비수술적인 하는 방법으로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검사한 다음에 하면 좀 좋아질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수술이 이런 게 많이 개발이 안 된 시절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내용을 한 가지 또 여쭤봐도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 디스크 아까 처음에 두 번째 전화하신 남성분이 또 목 디스크. 예, 예. 목 협착증, 목 디스크 이런 것 같은데 수액 감압술 고주파 수액 감압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허리랑 똑같이 사례 좀 보시면서 예,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저희가 이제 허리 디스크와 함께 요즘에도 목 디스크 환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많아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보시다시피 환자분은 이제 왼쪽에 이렇게 목 MRI 촬영 결과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목 디스크가 진단받은 상태여서 목 통증과 함께 어깨, 팔, 손가락으로 쭉 방사되는 통증과 저림감이 있었는데 네. 수술하지 않고 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허리와 똑같이 작은 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이 누르는 부분에 정확히 위치시킨 다음에 고주파라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시켜서 확 쪼그라뜨려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뭐 환자분은 뭐 재활 치료도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네.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사진 사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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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30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사무직이셔서 굉장히 이제 직장에서도 굉장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또 워낙 바쁘시니까 또 집에 와서도 또 앉아서 또 사물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시는 분이었는데 목통증 예전부터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목통증과 함께 팔로 심하게 통증이 내려와서 환자분이 어쩔 수도 없을 통증으로 막 계속 아프니까 손을 어떻게 할 수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은 결과 목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을 보면은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체외 체열 검사를 하는데 팔 쪽으로 보면 차가운 색깔이 쭉 파란색이나 연주색이 많이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한 결과 신경을 누르는 걸 없애버린 결과 팔이 쭉 이렇게 노란색으로 따뜻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통증도 바로 사라져서 지금 전혀 불편함 없이 예, 직장인과 함께 운동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받아보실까요? 예, 계속해서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기 저 허리가 네. 협착증 디스크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그 MRI도 찍었는데 거기다가 시술을 하는데 뭐 하얀 걸 그 영상에 보니까 하얀 게 있는 거 봤는데 그 후로부터는 계속 아파요. 또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데 통증이 계속 오고 그래요. 그 약을 먹고 그랬는데도 계속 그렇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받으신 이제 시술 혹시 명은 기억하시나요? 예.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그 시술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 뭐 그냥 그 주사기로 뭘로 넣더라고요. 그렇죠. 예. 워낙에 아프면서 예. 그냥 다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그게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표현을 잘하셨는데 이제 신경 주위에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서 이제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찾아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약물을 도포하는 이제 주사 치료 내지는 시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치료 방법은 근본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수술했지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날 잡아서 수술해서 그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없애버렸는데 요즘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가능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면 아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그 치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네. 이제 비술적인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 다음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따 설명드릴 척추협자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사회나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시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연결이 네, 되어있죠? 네, 네, 되어있습니다. 자, 026720114. 자, 오늘 DMB로 하시는 분 딱 한 분만 좀 있었으면 제가 소원이 없겠는데요. 제 소원 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저 이 네. 추석 명절 이후에 가장 많은 질환이 척추, 허리 질환. 그렇죠. 비술적으로 네.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선생님. 그 지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고주파 수액 감압술. 전부 다 이제 조그만 카테타, 조그만 이런 그 철사 같은 데 이제 레이저도 집어넣고, 고주파도 집어넣고, 예. 현미경도 집어넣고, 뭐, 거의 다 들어가, 그런데도 조그맣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찍는 것도 아주 만큼 찍겠네요? 예, 거의 들어간 입구는 그 관 크기 때문에, 크기, 그 직경이기 때문에, 뭐 숙련된 네. 의사는 뭐 2mm, 뭐 3mm, 아. 뭐 2mm 정도만 돼도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뭐 며칠 지나면 어디다 들어갔는지도 못 찾을 정도로 예, 그 조그맣게 하니까 엉덩이 쪽이니까 누가 그 자세히 들여다 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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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같은 분이 아까 좀 멍멍 하시다 그러는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있잖아요. 네. 허리가 작년에 나이가 있으니까 좀 아파서 꽤 오래 됐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작년에 병원에 가서 다 해봤는데 허리 디스크가 약간 있다 했거든요. 네. 근데 올게 참다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 네. 8월 20일 경쯤에요. 이 다리가 이 무릎
위에서부터는 찌릿찌릿하면서 무릎 밑으로 안쪽으로 그냥 땅에 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9월 1일쯤에 병원에 가서 다시 해봤거든요. 예. 했는데 허리는 작년부터 나빠진 건 없는데 다리가 이렇게 이제 사실 또 요번에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는 이 무릎이 원인이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저게 굉장히 땅에 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아, 심하시군요.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그 상담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예. 봐서는 이제 허리에 병은 거의 있으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MRI 찍은 결과 디스크가 있다고 판정이 돼서 물론 예. 이제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환자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안 아픈데 다리 쪽만 통증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 허리 통증만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허리, 다리 다 통증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봐서는 뭐 MRI 신상으로는 뭐 검사상 크게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MRI 소견이랑 환자분 증상이랑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MRI 상에서는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MRI 상에서 굉장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신경이 눌리고 있는데 또 환자분은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허리 통증으로 허리 문제로 인해서 다리나 허리 통증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지 않고 고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허리 말고도 이제 무릎도 이제 노화가 돼서 무릎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전문의 상담하시면은 예. 지금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어떤 치료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협착증이 있어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을 누른 곳이 있다. 그러면 고주파로 이용해서 그쪽을 신경을 눌러서 네. 해결하면 되고요. 만약에 MRI상에서 크게 병변이 그 정도는 아닌데 계속 불편한 게 있다. 그럼 예.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예. 병변을 정확히 찾아서 예. 레이저로 쏴서 해결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우리가 살펴보고 풍선을 좀 이렇게 네. 터트려가지고 좀 그 눌린 데 이렇게 벌려놓든지 예. 뭐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죠. 예. 야, 제가 예습을 잘해 제가. 네. 전화 두통 더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670-114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어디에 사세요? 예, 상계동에 사세요. 아, 이제 고향은 안 가시고 서울이신가요? 예. 예, 아유, 다행이네요. 자, 어디 아프신지 선생님 직접 한번 상담해 주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나이가 뭐 57세인데요. 예, 예. 예, 제가 뭐 운동을 축구도 굉장히 한 40년 동안 했는데 예, 아 좋네요. 예, 네, 그래갖고 뭐야 다리가 갑자기 너무 저리고 막 아파갖고 병원에 가갖고 MRI도 찍어 보니까 거기 4번 5번 사이에 약간 신경이 눌리고 협착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수술을 하실란가 묻더라고 그래. 수술은 좀 생각해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래갖고 그 수술할 기간 동안에 그 물리치료도 이렇게 일상 방법이 없냐 물었기는 그 주사를 뭐 5대를 놔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좀 이제 괜찮은데 요즘에 또 좀 약간씩 아프거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주 환자분이 불편한 거랑 그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뭐 건강 관리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에 이제 뭐 장사가 없듯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연세가 드시니까 허리에 이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과 함께 이제 다리 통증이 생기신 건데 예. 뭐 과거에는 이미 이제 전문의와 상담했듯이 이제 다 수술이 방법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전체 허리 환자의 뭐 3%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진통제 비슷한 걸 이제 투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술하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신경분이 눌려있다. 그러면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서 신경 눌린 부위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치료 하시면은 뭐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운동도 뭐 몇 주 안에 바로 가능하니까 네. 그걸 바꿔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날씨가 선선해져 갖고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네. 아, 예전만 생각하고 뛰시는 거예요. 그러다 뭐. 내가 왕년인데 나이는 왕년이라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네. 네. 저도 한때 우리 회사 축구
기자 축구팀 될 때. 아. 축구팀장 하다가 감독했어요. 아, 네. 감독할 때 우리가 우승했잖아요. 아, 잘하셨군요. 감독을 했으니까 우승을 했다. 네. 했다는데 제가 떴으면 우승 안 했대. 자,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용물이 하나, 내용 시술법이 하나 남았는데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 하나 남았어요. 뭐 네. 사진하고 뭐 이것저것 좀 있는데요. 우선 그거를 전반적으로 사진하고 확장술이 뭔지 그다음에 대상이 뭔지 한번 쭉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름이 어렵죠.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뭐 분이나 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경우 보면은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 안에 다 해답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 네. 이 시술명에도 다 그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척추 협착된 곳을 풍선 확장을 이용해서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혈관이 좁아지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혈관을 이식해서 꼬매고 넓히고 뭐 그런 수술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작은 뭐 카테터 같은 관을 넣어서 스탠트라고 하죠. 쫙 우산 펼치지 펼쳐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마치 이제 허리에 이제 고안을 해서 좌측 모식도를 보면은 신경 공간이 협착된 곳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작은 관에 질긴 막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걸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튀어나온 부분을 저렇게 쭉 밀어주게 됨에 따라서 오른쪽 모식도를 보게 되면은 신경관 안이 이제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증상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 볼까요? 예, 계속 그래서, 보죠, 뭐 계속.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신경서형술이다 뭐 시술이 있어가지고 작은 관을 넣어서 신경 압박된 부위에다 약을 도포해서 네. 염증이나 부종을 가라앉히는 시술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국소마취를 하고 짧은 시간에 가능하고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고 또한 이제 수술한 후에도 통증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좁아진 신경관 안을 근본적으로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좀 어려운 용어인데 신경이 빠져나가는 공간인 추간공에 협착했을 경우는 치료가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기존의 장점을 다 갖고 또한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신경관 안을 넓힐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에도 하게 되면 많은 좋은 경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리 쪽에 통증이 방사된다든지 이제 기존에 뭐 신경성형술이라는 고지파 수의 강압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미비할 때 이런 추간공을 넓혀주기 때문에 신경 빠져나는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증상을 해결하는 좋은 네. 방법입니다. 네. 자, 동영상 보고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영상 보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는 시술 부위는 똑같습니다. 저 꼬리뼈에 한 2, 3m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아. 작은 관을 이제 우리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할 수 있는 관을 저렇게 쭉 들어갑니다. 네, 저희 그 통로가 있는데 참 희한해요. 예. 쭉 가게 되면 저렇게 신경을 누르는 부위를 저희가 찾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저렇게 신경 누르는 부위는 네. 유착이라고 해가지고 주위가 네. 이렇게 끈끈하게 유착된 곳이 있으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증물도 나버렸을 거야. 그렇죠. 예. 네. 세척하듯이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저게 우산을 피듯이 풍선을 쫙 부풀려가지고 신경 누르는 예. 공간을 넓혀줍니다. 아~ 한 번에 여러 개 풍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한번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정합니다. 넓혔다, 폈다, 넓혔다, 폈다. 그리고 풍선의 크기도 저희 시술자가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숙련된 의사들이 네.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 사례 하나 남았는데 그거보다도 시간 관계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 전화가 그쵸, 왔대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듣고 오늘 또 네. 추석 특집 허리 비속축 치료 오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시겠어요? 네, DMB 네. 방송으로 전화 오면 좋겠네요. 아, DMB 네. 방송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유, 전화 네. 목소리가 씩씩하게 좋으시네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어떤 점이 궁금하냐고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아, 허리가요? 네. 저기, 몇 년 전에 그 검사를 받아보니까요. 저기, 4번 오병이 저기 협착증이래요. 네. 근데 그때 구주파로다 수술했다는 걸 제가 애들 길러주는, 손자들 길러주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럭저럭 지냈는데, 이 다리가, 무릎이 좀 붓고, 땡겨요. 네. 아. 그래서, 저기 골다공증 있는 사람도 수술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그 전화 드렸습니다. 예, 그 지금 근데 고주파로 시술을 아직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시죠?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아유 어머니 아프신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냥 에이 그래 그냥 지낼만 해야 지내시다가 요즘에 부쩍 아프시다는 얘기죠? 부쩍 아픈 게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예. 무릎도 좀 아프시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네, 불편한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봐서는 네. 이제 4번, 5번. 거기가 제일 많이 요추 중에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 노화로 인해서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검사하셨을 때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설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근본적인 치료와 수술밖에 없어서 뭐 그게 이제 올바른 치료 방법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수술하지 않고 뭐 지금 보니까 손주분들을 이제 많이 요즘 어르신들이 그 자제분들이 바쁘니까 다들 이제 손주분을 많이 키우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안 나고 또 입원도 해야 되면 또 우리 어르신 자체를 누가 간호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건상.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시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 입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수술 안 한 것이 또 생각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불편한 것을 수술하지 않고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걸로 하나요? 아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봐서는 이제 검사를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좋은 경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맞이 척추 건강 치료 비수술 치료하고 이런 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통화했지만. 자, 방송 끝나고도 선생님, 제가 고향 못 가게 붙잡고 그렇죠? 있을게요. 네. 고향 가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할 테니까 전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026672-0114였습니다. 자, 새바람의 김승권 원장과 함께 남녀노소 위협하는 척추질환의 비수적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